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어느덧 대한민국 대표 망겜이 되어버린 일렌시아. 일렌시아는 99년 7월에 나왔지. 자유도가 높고 시간을 들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느덧 일렌시아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고. 운영진이 안 오는데 그래 안 오는 채로 살아야 돼?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떠나서 너무 참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일렌시아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대로 안 되겠다 진짜. 망겜 일렌시아를 구하기 위해 직접 카메라를 든 박윤진 감독은 같은 길드원과 또 다른 유저들을 만나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일렌시아 왜 하세요? 과연 이들에게 일렌시아는 어떤 의미일까요? 잊혀져가는 것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큐멘터리 영화 일렌시아를 왜 하는지? 12월 3일 개봉한 내 언니 전지현과 나입니다. 작품 내 언니 전지현과 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게임을 소재로 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필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데에는 어쩌면 일렌시아라는 게임을 둘러싼 많은 요소들을 감성적이면서도 짜임새 있게 연출해낸 박윤진 감독만의 따뜻한 시선 덕분일 것입니다. 1997년 12월 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맞이한 IMF 외환위기, 그 속에서 울티마 온라인,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리니지를 통해 이제 막 2D에서 3D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던 게임계 속에서 혜성같이 등장해 사냥과 레벨업을 통한 성장이 첫 번째 목표였던 기존 게임들과는 달리 낚시, 요리, 채집이나 미용 등 실생활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던 일렌시아의 등장은 오늘날 적게는 20대 중반에서 많으면 40대 초반까지도 크고 작은 추억을 빚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비록 지금은 운영진도 없고 자동사냥이나 자동구매가 판을 치는 매크로로 가득한 무법천지의 게임이지만 허물어져가는 옛 동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어딘가 찡하고 뭉클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에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향수는 단순히 옛것의 나열함을 보는 느낌이 아닌 나와 함께 자라온 잊혀져 있던 추억을 본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는 16년차 유저이기도 한 박윤진 감독이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찍은 다큐멘터리에서 시작했지만 관객들에겐 잊고 있던 그리고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어딘가 겸연쩍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게도 만드는데 박윤진 감독이 일렌시아라는 게임에 가지고 있는 애정어린 시선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줬다는 고마움에 보내는 나름의 헌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게임 길드예요. 일렌시아라고. 작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감상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다큐멘터리가 감독이 촬영자의 위치에서 카메라를 통해 소재나 사건 아니면 타자를 피촬영자로 두고 진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박윤진 감독은 촬영자와 피촬영자의 경계를 넘나들며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렌시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캐릭터 내 언니 전지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게임 안에서 다른 유저들을 인터뷰하는 것과도 겹쳐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포함한 온라인상에서의 장면들이 오디오가 비는 장면이 특히 많았는데 의외로 사운드가 많은 장면만큼 관객의 감정을 잘 건드렸습니다. 현실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 표정과 음성, 미세한 떨림과 저마다의 말 속도로 이루어진 인터뷰와는 또 다르게 오로지 색깔과 글자로만 이루어진 게임상에서의 인터뷰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딘가 통통 튀고 아기자기한 화면 속에서 느껴지는 담담하면서도 뭉클함, 진지하면서도 피식거리게 만드는 순간순간의 유머러스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작품 내내 계속되었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쌓아올린 크고 작은 감정들은 관객들의 마음속에서 끝끝내 자랑스러움과 벅차오름으로 바뀌는데 일렌시아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더라도 영화와 게임 모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운영진이 안 오는데 그래 안 오는 채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떠나서 너무 참을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작품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작품이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국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서 아직까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유저. 현실에서는 노력에 비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게임 안에서, 일렌시아 안에서는 노력한 만큼 성과를 볼 수 있으니 게임을 하고 있다는 유저. 게임 안에서 만난 다른 유저, 길드원과의 인연이 너무 소중해서 그들과의 인연 때문에 아직까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유저. 심지어 자신이 아플 때 게임 캐릭터 내연리 전지현을 병원에 데려다 놓으면 어딘가 낫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박윤진 감독의 말은 현실에서 쉽게 받을 수 없는 위로와 공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는 박윤진 감독을 포함한 모든 유저들에게 일렌시아라는 게임이 단순히 하나의 오락을 위한 게임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게임이라는 소재를 통해 오히려 사람들의 인연과 추억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관객들로 하여금 다채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렌시아는 99년 7월에 나왔지. 자유도가 높고 시간을 들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네, 오늘은 12월 3일 개봉한 내연리 전지현과 나에 대한 리뷰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사실은 기획전을 통해 이름이 독특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보고 나왔다가 너무 빠져서 벌써 N차 관람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애정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춘천영화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했을 만큼 많은 관객들과 영화제에서도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꼭 극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열렬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빛나는지 배울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박윤진 감독님의 내연리 전지현과 나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도, 그 질병도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극장 찾아주세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독립영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